가게 시장. 가게. 안나 씨는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갑니다. 가볍다. 가방에 물건이 별로 없어서 가벼워요. 구두. 리에 씨는 신발 가게에 가서 예쁜 구두를 샀어요. 그 가방은 얼마예요? 그것보다 좀 싼 거 없어요? 그렇다. 그 옷은 너무 커요. 그래요? 깎다. 아주머니,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꽤.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은 꽤 비싸요. 내다. 리에 씨는 물건을 사고 돈을 냈어요. 다. 아주머니, 사과 있어요? 아니요. 다 팔렸어요. 단골. 저는 그 가게 단골이라서 자주 갑니다. 더. 이것보다 저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점원이 친절한 가게는 또 가고 싶어요. 만지다. 손님, 만지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많다. 동대문 시장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올가 씨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많이 샀어요. 모두 이곳에 있는 가게 모두가 신발만 팔아요? 이거 모두 얼마예요? 무겁다. 너무 많이 사서 짐이 무거워요. 무게. 이 여행 가방의 무게는 10kg이에요. 물건.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다 샀어요. 비싸다. 이 옷은 너무 비싸요. 조금 싼 것을 보여주세요. 빵집. 빵을 사러 빵집에 갑니다. 사다. 백화점에 가서 모자를 샀어요. 선물. 안나 씨는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손님. 손님, 무엇을 찾으세요? 슈퍼마켓. 리에 씨는 슈퍼마켓에 가서 라면을 샀어요. 시장. 백화점 물건보다 시장 물건이 더 싸요. 싸다. 그 옷은 디자인도 예쁘고 싸니까 좋아요. 어떻다. 이 옷 어때요? 디자인이 예쁘네요. 어서. 손님,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수박 있어요? 얼마?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이 가게에는 물건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 리에 씨, 그게 뭐예요?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이렇다. 이런 옷은 어디에서 팔아요? 잔돈.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잔돈이 없어요. 200원만 빌려주세요. 저것. 피터 씨 뒤에 있는 저것은 얼마예요? 저렇다. 저 사람 좀 봐. 와, 저렇게 키가 큰 사람은 처음 봐. 저울. 아저씨는 소고기를 저울에 놓고 무게를 달았어요. 적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문을 연 가게가 적을 거예요. 조금. 그건 너무 조금이에요. 더 주세요. 그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주다. 리에 씨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주인. 저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는 아주 친절하십니다. 중고. 그 차는 새 것이 아니라 중고예요. 짜리. 500원짜리 동전 있어요? 미안해요. 100원짜리밖에 없어요. 크기. 신발 크기가 어떻게 되세요? 한 번. 아줌마, 이 구두 한번 신어봐도 돼요? 그럼요. 발 크기가 어떻게 되세요?